안녕하세요.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6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강의 첫 번째로 우리가 회계를 공부하다 보면 T자 계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먼저 우리 회계에서는 이 T자죠. 이렇게 꺼지고 이렇게 꺼진다고 해서 T자처럼 생겼어. T자 계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게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붕괴를 할 때는 제가 이렇게 계정과 목과 금액, 짝 슬래시를 껐습니다. 계정과 목과 금액,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되면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상품이라는 계정입니다. 계정 과목 이름은 상품이고요. T자 계정에서, 자, T자 계정에서 현금 40만원이 차변에 나와 있네요. 자, 이것을 분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괴의 추정인데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T자 계정에 이렇게 차변에 현금 40만원이 나와 있으면, 현금이란 계정 과목과 금액이 나와 있으면 반대변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반대변에 적어주고, 그리고 반대변에는 남아있는 변, 이 변이 남았죠. 차변이 남았습니다. 차변에는 위에 있는 이 상품을 그대로 적어주고, 돈은 회계에서는 대차 평균의 원리가 있었죠.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40만원이 안되면 회계가 안되는 거죠. 드린 거죠. 이렇게 붕괴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상품이란 계정의 T자 계정입니다. 자, 차변에 현금이 나와 있네요. 계정과 목과 돈이 나와 있으면 붕괴를 할 때는 이것을 반대편에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변에는 이 계정과 목 T자 위에 나와 있는 상품이라는 계정과 목을 적고요. 돈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붕괴는 상품 40만원짜리를 구입하고 매입하고 현금 40만원을 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의 추정은 상품 40만원을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했을 때 이렇게 붕괴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거래의 추정은 좀 내버려 놓더라도요. 냅둬 놓고 T자 계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붕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정도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예제가 있습니다. 보통 예금인데요. T자 계정에, T자 계정에 두 개가 있네요. 4월 25일 거래도 있고요. 4월 30일 거래도 있는데요. 먼저 4월 25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4월 25일 거, 4월 25일 거 이거부터 할 텐데요. 외상 매출금 5만원이 차변에 있네요. 그러면 어느 변에 가면 될까요? 제가 색깔로 구분되게끔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대변에 오면 되고요. 그러면 비어 있는 차변에는 어떤 것이 오면 된다? 위에 있는 보통 예금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항상 같아야 되니까 5만원, 대변이 5만원이면 차변의 합계액도 5만원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붕괴가 되는 거 알아주시고, 이 붕괴는 외상 매출금 5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자,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마지막 예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월 30일 겁니다. 4월 30일 거. 자, 외상 매입금이 대변에 있죠? 그러면 이것을 어느 변에 적는다? 반대변. 이렇게 차변에 이렇게 외상 매입금 2만원을 적어주게 되고요. 다음, 비어있는 변 있죠? 대변이 비었습니다. 대변에는 뭐? 이 위에 있는 T자 계정 위에 있는 보통 예금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돈은 얼마다? 돈은 차변에 2만원이니까 대변에도 2만원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필요한 것은 이 T자 계정을 보고 이 분괴 요거 맞춰내실 수 있는, 맞춰 내실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 하나 더, 이 T자 계정 보통 예금 4월 25일자 거래가 분괴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4월 30일자 외상 매입금이 대변에 있네요. 외상 매입금이 차변에 가고 보통 예금 2만원이 대변에 온다는 거, 이것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붕괴를 보니까
외상매입금 2만원을 보통예금으로 갚아줬네요. 선생님, 여기까지는 되는데요. 이 거래 붕괴의 추정을 보고 거래 내용 추정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금방 안 되죠. 거기까지 다 돼버리면 나는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일단 제가 요구하는 이 T자 계정을 가지고 분개까지 할 수 있는 이 능력까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씩은 남겨놔야지 다음에 또 할 게 있잖아요.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익혀야 하는 공식입니다. 자, 익혀야 하는 공식이고요. 기억이 나지 않을 땐 실기 화면의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게 알아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외우고 계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일단 이거는 이유 없습니다. 공식이니까 어쩔 수 없죠. 좀 외워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별도 5개짜리고요. 보이시죠? 이거 다 보이시리라 생각됩니다. 이거 안 되시면 전산액이 2급, FAT 2급, 전산액이 1급, FAT 1급 이게 계산하는 문제는 다 틀립니다. 그래서 꼭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한번 먼저 살펴보고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을 위해서 도움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원칙적으로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 단기 순이익, 손해를 보면 단기 순 손실이 되겠죠. 단기 순이익,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기 올해 총 벌어들인 이익이 얼마이다. 또는 손해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회계는 손해는 안 본다는 가정하에 그냥 제가 이익으로 했습니다.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받은 돈 싹 다 해서 준 돈 싹 다 빼면은 그게 단기 순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총 수익에는 수익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매출 이익이 있고요. 영업 외 수익이 있습니다. 우리 매출 이익은 하나밖에 없어요. 상품 팔아서 남은 돈, 나머지 돈 받는 거는 다 영업 외 수익이 됩니다. 상품 팔고 남은 돈이 매출 이익이고요. 나머지 돈 이익 보는 것들은 다 영업 외 수익입니다. 그리고 총 비용도 두 가지 있습니다. 영업 비용, 우리 기억나시죠? 판매비와 관리비 800분대 영업 비용, 뭐 거래라든지 아니면 수도 광열비라든지 접대비 이런 게 영업 비용이고요. 영업 외 비용도 있습니다. 영업 외 비용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자 비용, 기부금. 뭐 요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비용도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이 있고 수익도 영업외수익과 영업수익이 아니라 매출수익이라 그럽니다. 뭐 요거 좀 알아주시고. 자, 매출이익. 매출이익 여기에 보면 매출이익 나와있죠? 매출이익입니다. 매출이익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이익이 돼요.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려니까 힘들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100원 주고 샀는데 150원 받고 팔았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50원 더요. 내가 받은 돈이 매출액 150원. 매출원가가 얼마 주고 샀댔습니까? 100원. 얼마 남았습니까? 50원. 이거예요. 이거 굳이 뭐 이렇게 공식이다 생각하고 달달 외우니까 힘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100원 주고 샀는데 150원 받고 팔았다. 얼마 남았는가? 50원. 그게 바로 매출이익.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겁니다. 매출액은 제가 파란 이렇게 초록색으로 적어두었죠. 팔고 받은 금액, 매출원가는 사면서 지급한 금액이 매출원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매출원가가 있죠.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입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입니다. 먼저 기초상품 재고액은 1월 1일 날 작년에 팔고 남은 거 1월 1일 날 가지고 있는 금액이고 기말상품 재고액은 12월 31일에 남은 거고 단기 순매입액은 올해 구입한 겁니다. 자, 이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내가 1월 1일 날 100개 가지고 있다. 올해 700개를 샀다. 200개 남았습니다. 자, 몇 개 팔았습니까?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1월 1일 날 100개 있었고 올해 700개를 샀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 날 남은 거를 세려봤더니 200개가 남았습니다. 몇 개 팔았습니까? 600개. 그거예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머릿속으로 나도 모르게 계산됐는데요. 아니죠.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100개에다가 700개 더했더니 800개고 남아있는 거 200개를 뺐더니 600개. 그만큼 팔렸지.
그거잖아요. 매출원가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연도에 충분히 이거 두 개는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공식으로 외우시려고 하니까 힘이 드셨던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공식을 외우시면 훨씬 쉽고 잊어버리지 않겠죠. 자, 기말 자본입니다. 기말 자본, 기말 12월 31일 자기 번전입니다. 는 기초 자본 플러스 단기 순이익, 물론 단기 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뺍니다. 여기 있죠? 단기 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자, 1월 1일 날 내가 본전이 100만 원 있었다. 올해 내가 총 수입이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다 했더니 남은 돈이 500만 원 남았다. 1월 1일 날 얼마 있었다고? 100만 원. 12월 31일 날 돈 얼마 가지고 있노? 600만 원 아닙니까? 그거예요. 한번 보세요. 기말 자본, 기초 자본이 얼마 있었다 그랬습니까? 100만 원. 내가 올해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다 했더니 얼마 남았다 그랬습니까? 600만 원. 그럼 600에다가 얼마? 100만 원 더하면 기말 자본은 얼마가 된다? 700만 원.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식은 충분히 아실 수 있고요. 영업이익 구하는 것도 문제 참 잘 놉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이익에서 영업비용을 빼야 돼요. 영업비용이란 말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익이죠. 이 매출이익에서 뭐 영업비용을 빼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업이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응용을 했어 대입을 했어 푸는 문제가 참 많이 출제가 됩니다. 되니까 좀 알아주시고요. 자, 메모하셔서 이거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다 보면 긴장을 하거나 흥분을 했어 이 공식이 평소에는 다 외우고 있다가 시험장에서 막상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풀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있어요. 여기에 적어두었죠. 계획이 나지 않을 땐 실기 화면의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참고합니다. 자, 요거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면 이 공식들이 다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나와 있어요. 요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어쨌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실기화면 한번 실행시켜 보십시오. 실기화면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은 제가 위쪽에 요 위에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하여튼 몇 번째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두었고요. 86회를 저는 실행했는데 뭐 85회 아무 회차나 관계없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전기분 재무제표라고 있죠. 요 중에 또 전기분 손익계산서입니다. 여기에 가면 공식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서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우리 요거부터 확인 한번 해볼까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매출이익 있죠? 매출이익 여기 있네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다라고 되어 있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어디에? 오른쪽에 보시면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는 뭐? 매출이익. 그러니까 매출총이익은 1번 빼기 2번 아닙니까? 매출액에서 2번 매출원가를 빼면 뭐? 매출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다음 영업이익 구하는 거 있었죠? 영업이익은 매출이익에서 영업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된다 그랬죠? 자, 요것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매출이익에서 3번에서 4번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뭐가 된다? 영업이익이 됩니다. 영업이익이 되고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 한번 봐요. 단기 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이거 두 개 수익 싹 다 더하고 총비용 싹 다 빼면 된다 그랬죠. 자, 여기에 나와 있네요. 자, 단기 순이익은 뭐 여기에 영업이익하고 이런 영업이익 이런 거 수익을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비용들 있죠. 비용들 싹 다 빼면은 뭐가 된다? 단기 순이익이 된다. 자, 그래서 실기 화면에 이렇게 좀 나와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아마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요 공식이 기억이 안 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돼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우리가 나중에 회계 1급과 그리고 FH1급 전산 세무 2급
D급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지금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힘드시더라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정과목 외워달라는 말 한 적 없습니다. 개정과목은 아니오셔도 됩니다. 그냥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자동적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개정과목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수시로 한 번씩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감가상각비 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감가상각이라는 말 많이 듣게 됩니다. 자, 감가 플러스 상각입니다. 비는 비용이고요. 감가. 자, 요런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내용이. 자,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방법은 아는데요. 감가상각비가 뭔데? 물어볼 때. 모르는데요. 이래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감가입니다. 들감자, 갑각자. 그래서 자산의 가치가 감소 또는 소멸함을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감가란 말은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내가 핸드폰을 100만원 주고 샀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사용함에 따라서,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지죠. 그게 바로 감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각입니다. 상각. 상각이란 말은 갚을 상, 물리칠 각 해서 보상하여 갚아준단 말입니다. 즉, 가치 감소분을 떼어내거나 뺀다는 의미입니다. 또는 가치 상승분을 가산하거나 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자, 내가 100만원 주고 샀습니다. 3년 지났더니 가치가 80만원 떨어졌어요. 이 100만원에서 이 80만원 빼주는 것을 뭐 상각이랍니다. 그래서 합쳐서 뭐 감가상각이란 표현을 쓰게 돼요. 자, 감가상각 방법이 있는데요. 증액법, 정률법 요 두 가지는 꼭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잘 옵니다. 그리고 연수학계법 제가 메모는 해두었는데요. 자, 이 공식도 외워주시면 참 좋고요. 연수학계법 같은 경우는 전산 세무위급 정도에 출제가 됩니다. 전산 회계 1급에서도 거의 잘 출제가 안 돼요. 전산 세무위급 정도에 처음에 출제되는데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회계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냥 무작배기로 외워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이 공식도 전산에게 1급 이상에서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은 전산에게 2급, FAT 2급, FAT 1급을 응시하시는 분들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안 나옵니다. 공장이 없기 때문에 전산에게 1급, 전산 세무 2급 이상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험에 나와요. 참고하시고 지금은 이건 빼겠습니다. 빼고 요것만 보겠습니다. 정액법. 자, 여기 보면 잔존가액이라고 있죠. 잔존가액이란 말은 뭐? 남은 가치입니다. 남은 가치.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 100만원 주고 샀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한 20만원 정도 합니다. 이 20만원이 뭐? 잔존가치가 됩니다. 정액법. 이거는 뭐예요? 정액이니까 매년 감가상각 방법이 같은 겁니다. 정해져 있다고. 뭐? 정액법. 그리고 정률법. 정해져 가지고 있긴 있는데 뭐 비율, 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정률법. 이 정률은 주어집니다.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 참고로 내용연수란 말은 사용 기한을 말합니다. 사용 연수를 말하는 것이고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두 개 곱하기 정률입니다.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두 개는 달라요. 그러니까 자, 1년차의 감가상각이 10만원, 2년차의 감가상각이 10만원, 3년차의 감가상각이 10만원 생겼습니다. 감가상각비는 10만원, 10만원, 10만원이지만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 세 개를 더한 것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됩니다. 그래서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입니다. 율은 주어집니다. 그리고 연수학계법이 있네요. 연수학계법은 이건 똑같죠. 정액법과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곱하기 뭐 연수의 합계분의 연수의 역순을 곱해주면 됩니다. 연수의 합계분의 연수의 역순 이렇게 되면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전산에게 이거 기초할 때는 이거는 빼겠습니다. 이거 두 개는 빼고 생각하시는 게 낫겠네요. 일단 이거 두 개는 뭐 세무에도 놓습니다. 세무에도 놓고 하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이것들 가지고 우리가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예제 1번. 자, 2020년 1월 1일에 구입한 영업용 건물 단 취득원가 6천만원. 살 때 6천만원 주고 샀단 말입니다. 뭐를? 건물을. 그리고 잔존 가치는 얼마? 0. 요거 내용연수는 얼마? 10년. 그러면 내가 건물 한 개 샀는데 얼마 주고 샀단 말입니까? 6천만원 주고 샀고 10년 지나면 빵원으로 되겠다. 사용연수가 10, 내용연수가 10년이니까 10년간 쓰겠단 말입니다. 잔존과액이 0이니까 남은 10년 지나고 나면 뭐? 0원으로 하겠다. 결산 연 1회. 결산은 다 연 1회씩 합니다. 에 대한 2021년 12월 31일 결산 시 증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자, 나는 언제 샀습니까? 2020년 1월 1일에 샀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2020년 12월 1일,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매년 12월 31일마다 감가상각비를 구했어 장부에 기록해야 됩니다. 지금 물어본 것은 2021년 12월 31일에 감가상각비는 얼마고, 자, 여기서 증액법이라 그랬습니다. 증액법은 2020년 12월 31일이나 2021년 12월 31일이나 2025년 12월 31일이나 매년 금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증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입니다. 자, 먼저 취득원가가 얼마였습니까? 6천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다음 잔존가액 적습니다. 얼마? 잔존가액 0원.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10년.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6천만원에서 0을 빼니까 6천만원 나누기 10 하면 1년에 얼마입니까? 600만원. 600만원씩 감가상각이 됩니다. 2020년 12월 31일에도 600만원, 2021년 12월 31일에도 600만원, 2025년 12월 31일에도 감가상각비는 600만원입니다. 매년 금액이 같다고 정액법이라 그래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예제 2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에 구입한 영업용 건물 취득원가 600만원, 잔존가액이 100만원, 내용연수 10년, 결산 연 1회에 대한 2021년 12월 31일 결산 시 증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증액법이니까 공식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증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입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취득원가 이번에는 얼마 주고 샀습니까? 600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다음 잔존가액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100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내용연수 몇 년이라 그랬습니까? 10년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러면 600만원에서 500만원을 뺐더니 600만원에서 100만원을 뺐더니 얼마가 남았습니까? 500만원. 500만원 나누기 뭐? 10 하면 1년에 얼마? 50만원. 그러니까 2020년 결산일에도 50만원, 2021년 결산일에도 50만원, 2022년 결산일에도 50만원. 답은 50만원이 됩니다. 자, 두 문제를 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죠? 예,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해 증액법으로 계산할 경우 2021년 12월 31일 이후 기해 당시의 장부가액은 얼마가 되는가? 자, 지금 증액법입니다. 증액법 한번 보겠습니다. 증액법. 자, 먼저 여기서 장부가액이라고 했네요. 장부가액이란 말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액을 뺀 겁니다. 그게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자, 장부가액이란 말 조금 어렵나요? 우리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이 말입니다. 자, 내가 핸드폰 100만원 주고 샀습니다. 80만원 가치가 떨어졌어요. 나는 얼마짜리로 생각하나요? 20만원. 이 20만원이 장부가액입니다. 다시 한번 더. 내가 100만원짜리 핸드폰 샀는데 한 3년 썼습니다. 가치가 80만원 떨어졌어요. 감가상각 누액이 8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짜리로 생각합니까? 20만원. 그래서 취득원가 100만원 주고 샀는데 나는 감가상각 누액이 얼마? 80만원 생겼어. 나는 얼마짜리로 생각합니까?
20만원. 그게 장부가액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하나 알아주시고, 자, 됩니다. 물어본 것은 장부가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를 알아야지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할 수 있죠. 출발 한번 해볼게요. 탈 때 얼마 주고 샀습니까? 2000만원. 그리고 17년 1월 1일 날 샀다 그러네요. 잔존가치는 200만원입니다. 내용연수는 5년이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액법 공식입니다. 취득가액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입니다. 취득원가 얼마였습니까? 2000만원. 별 문제 없죠. 잔존가치 얼마입니까? 200만원. 별 문제 없죠. 내용연수 몇 년입니까? 5년. 별 문제 없죠. 그러면 1800만원을 나누기 뭐? 5년으로 하면, 아,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전자계산기 사용 가능합니다. 집에서 사용하시는 전자계산기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회계하시는 분은 사실 전자계산기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회계하시면서 계산기가 없다는 것은 조금 그렇죠. 전산액이 2급 같은 경우는 금액 단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계산기 없이도 암산이 됩니다. 하지만 레벨이 높아지면 결국은 필요합니다. 알아주시고, 특히 전산에게 일급 부가세 계산하고 할 때 나옵니다. 있으면 친구들 거 안 쓰시는 거 있으면 친구야 주라 해서 하나 얻어 쓰십시오. 아무튼 1년에 얼마입니까? 360만원입니다. 자, 매년 360만원이에요. 그럼 2017년 뭐 샀다 그랬죠? 2017년 1월 1일에 샀습니다. 그럼 2017년 12월 31일에 감가상각비는 얼마일까요? 매년 360만원입니다. 2018년 12월 31일도 감가상각비는 360만원. 2019년 12월 31일도 감가상각비는 360만원. 이렇게 매년 360만원인데, 감가상각,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감가상각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이 필요합니다. 누계액이란 말은 감가상각비를 더한 거죠. 자, 2017년은 360만원이지만 2018년은 어떻게 됩니까? 2018년 12월 31일은 360만원 더하기 360만원 했어. 얼마? 72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9년에 또 생겼죠. 감가상각비가 360만원 생깁니다.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은 360만원짜리 3개가 있으니까 1080만원이 되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취득은 장부가액은 이렇게 구합니다. 취득은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겁니다. 취득은가가 얼마였습니까? 2000만원. 20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다 더하니까 얼마였습니까? 1080만원. 그래서 2000만원에서 1080만원을 빼면은 얼마? 920만원이네요. 920만원이 그래서 정답입니다. 자, 이 문제 예제 3번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자, 1번, 2번 예제 같은 경우는 이 감가상각비 360만원, 연 360입니다. 1년에 360만원. 이거 구하는 거였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장부가액이라는 거 구하는 공식도 아셔야 되겠고, 장부가액에 대한 개념과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도 계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줘야 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비를 차곡차곡 더한 것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거, 그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죠. 4번. 잠시만요. 한번 볼까요? 예, 4번. 한번 볼게요. 자, 이번 강좌는 4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4번. 2020년 1월 1일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원인 기계를 850만원에 매입하였으며 구입했단 말이죠. 설치 장소를 준비하는데 50만원을 지출하였다. 정률법이네요. 정률법으로 정률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21년 12월 31일에 계산될 감가상각비로 맞는 것은 정률법 상각률 0.45 주어졌죠?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TV를 하나 살 겁니다. TV를 옥션으로 사요. 자, 옥션으로 봤는데 TV가 35만원 해요. 제일 쌉니다. 다른 데는 한 50만원씩 하는데 옥션에 보니까 뭐 35만원을 해요. 그런데 이 옥션에서는
운반비하고 설치비를 5만원 따로 달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자 다른 데서 기분 나쁘다 50만원 주고 사겠습니까? 옥션에서 TV값 35만원에 운반비 설치비 5만원 해서 이거 사겠습니까? 저는 옥션에서 사겠습니다. 왜? 더 똑같은 제품이니까 더 싸잖아요. 살 겁니다. 자, 이때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과연 TV를 얼마 주고 산 겁니까? TV 가격이 35만원 주고 샀다 해야 맞을까요? 40만원 주고 샀다 해야 맞을까요? 내가 순수하게 TV 사면서 들어갔던 돈은 얼마가 됩니까? 40만원입니다. 그래서 TV가 35만원이라 하면 안 돼요. TV 가격 자체는 35만원이 맞지만 그 TV 사면서 설치비와 운반비가 들었지 않습니까? TV 가격 안에 다 들어간 겁니다. 친구가 와서 네 TV 얼마 주고 샀노? 물어봤을 때 35만원 주고 샀다 하면 안 되죠. 40만원 주고 샀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계 장치를 사는데 850만원이고 설치 장소를 준비하는데 또 50만원 또 들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기계 장치를 사는데 총 얼마 들었습니까? 900만원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900만원이 취득 원가가 되는 겁니다. 자, 정률법 공식은 아신다 치고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빼기 정률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취득원가가 얼마입니까? 900만원. 취득원가는 900만원이죠. 900만원. 별 문제 없죠? 2020년입니다. 감가상각 누계. 자, 지금 2020년도 12월 31일은 아직 감가상각이 하나도 없죠? 처음에는 0입니다. 곱하기 정률 0.45라 그랬죠? 0.45입니다. 그러면 2020년 12월 31일은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될까요? 405만원입니다. 3번은 언제 감가상각비입니까?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뭐? 2021년 12월 31일을 물어봤잖아요. 또 해줘야 됩니다. 2021년 12월 31일 취득원가는 안 바뀌죠. 우리 기계장치 사면서 얼마 들었습니까? 900만원. 이거는 안 바뀝니다. 이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달라지잖아요. 2020년도는 첫 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빵이었지만 지금 1년 쓰고 나니까 이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 발생했죠. 405만원을 빼야 됩니다. 정률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계산기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900만원에서 405만원을 빼요. 뺀 금액에서 이 금액에서 얼마를 곱한다? 0.45를 곱하면 금액이 얼마? 227만 7500원. 이게 정답이 됩니다. 참고로 요거 계산은 제가 계산기로 다 확인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이 감가상각 누계액에 대한 개념도 좀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주로 여러분들 시험에는 정률법보다는 정액법이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자, 이게 좀 힘드시다 하더라도 알아주시면 참 좋겠어요. 왜냐면 이 전산액이 2급에서는 이거 하나 틀린다 하더라도, 버린다 하더라도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레벨이 높아지면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맞추어 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꼭 좀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사실 전산액의 2급 다음 강좌죠. 7강부터가 완전히 엑기스입니다. 뭐 1강부터 6강까지가 엑기스가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엑기스가 맞기는 맞는데요. 7강부터 한 몇 강, 몇 개의 강좌가 엑기스 중에 엑기스라 할 수 있습니다. 7강을 기다리면서 6강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